영업 사면서 포장지에 있던 캐릭터들인데 제가 가위로 잘라 붙인 다음 테이핑한 애들이거든요. 큐트 이렇게 하트 모양에다가 하트 비닐 테이핑한 게 티가 좀 많이 나긴 하는데 이게 원래 엄청 지저분해져가지고 마카롱 파우치라고 해서 쿠키런 그 파우치가 비싼 거였는데요. 시간이 지나니까 여기까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. 그래서 캐릭터를 붙여가지고 가렸는데 리폼 수준이 장난이 아니죠? 이쁘죠? 뒤에도 조금씩 더러워지고 있긴 한데 이건 닦으면 될것 같고 벗겨진 부분도 있어요. 떼탄 부분도 있고 긁어내면 떨어지기도 하고 근데 뒤에는 좀 아직 아무도 안 보기도 하고 좀덜 더러워도 아무래도 손이 많이 가면 때가 많이 타는 것 같더라고요. 파우치가 비싼데도 때가 많이 타는 재질이라니 최악이에요. 좀 때가 안 타이게 만들어주지. 다음에 예쁜 스티커 생기면 붙여서 여기도 뒤에도 테이핑을 좀 해줄게요. 그리고 여기서 산 가방, 아니 알리에서 산 가방 잘 쓰고 있어요. 파우치 쏙 들어가 진짜. 그 작은 태블릿 다 들어가고요. 요것 에어컨 밖에 쓸 일이 아마 그 태블릿 쓰다 보면 있을 테니까 이것도 여기 가방에다 넣어줄게요. 강아지가 짖네요. 이것만 정리하고 바로 또 멍티라도 놀아줄게요. 이쁘다 이뻐. 키링으로 달아야 되는 게 달라고 나온 파우치니까 가방에 걸었는데 싸구려 핸드폰 줄인데도 되게 이뻐요. 키링하고 같이 있으니까. 여기 넣었다가 모양이 변형이 돼가지고 그냥 옆에다 걸어서 다니려고요. 좀 지저분해져도 테이핑 돼 있으니까 괜찮겠죠? 이쁘다 이뻐. 제가 써보니까 밑에 조명은 이게 껐다 켰다 하기 힘들어요. 귀찮고. 안식을 찾아가지고 선이 많잖아요. 찾아서 바꿔야 돼요. 이건 되게 어둡지 않아요? 이제 찾게 찾았네. 또 어렵게 되게 생각보다 쉽게 찾았어. 이건 또 빛이 어두워서 샀던 얼마 전에 산 이거 당무두둥 병아리 얘를 한번 툭 치면 이렇게 밝아지거든요. 근데 이게 생각보다 밝아요. 일단인데 USB로 충전도 되고 그래서 이거는 꼭 구매하셨으면 좋겠어요. 되게 귀여워. 이 토끼보다 더 터치 센서가 잘돼 있고 크기도 커서 빛도 많이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뚱뚱한데 귀엽고 발바닥까지 있어가지고 토끼보단 더 오히려 추천해요. 토끼도 귀엽긴 한데 얘는 보시면은 센서가 엄청 민감해가지고 이렇게만 쳐도 나와요. 인형을 친 건데 인형을 쳐도 되죠? 이런 식으로 불을 켜도 되는데요. 강아지 있으니까 일단으로 켜놓을게요. 강아지 있거든요. 어차피 자고 있구나. 그럼 꺼야지. 이런 식으로 끄면 돼. 아이고 떨어졌다. 안녕? 귀여워. 빛 반짝이. 여기다가 두고, 인형 맨 란시 위에다 이렇게 두고서 쓰면 될것 같은데, 먼지가 잘 붙어. 머리카락이랑. 빛이 이렇게 붙어. 하얀색이어가지고. 머리 위에 올렸는데 쓰러져가지고요. 다리 쪽에 두고, 이렇게 써야겠습니다. 그때, 그리고 추천합니다. 그리고 위에 비인문은 무드등 있죠. 저거, 이거 중에. 이번에 산 햄스터 피지노에 있던 박스에 붙어있는 햄스터 이거 보이시죠? 저 장식에 위에 저거는 기획했는지 모르겠는데 인형 그 솜인형 샀을 때 클립 받은 거 PP 클립? 주문한 거거든요. 덤이라기보단 주문을 했어요. 덤이긴 한데 돈 주고 구매하는 덤 3,300원인가? PP 클럽? 저것도 이제 클럽이 아니라 클립을 우드등에다 달아놨어요. 귀여워. 그리고 제가 알리에서 산 하트 그 블루투스 이어폰 있잖아요. 그것도 제가 써보니까 원래 버즈 제가 썼었는데 버즈에는 그게 없었어요. 그 뭐지? 아 누르면 소리 꺼졌다 켰다 정지하고 막 동영상 보고 있으면 동영상 소리 정지하고 이런 게 없었는데 알리 건 되더라고요. 버튼 누르면 하트 옆부분 그래서 거기 있는 거는 너무 좋아서 추천하는데. 음질은 그렇게 딱히 좋진 않았어요. 그래서 처음에 버즈 썼을 때는 음질이 원래 안 좋다 생각했는데 그거보다 더안 좋아가지고 음질이 별론데 생각했는데 헹기 해보니까 가성비로 써야지 했다가 막상 듣고 보니까 듣다 보면 또 적응이 돼가지고 괜찮거든요. 하트기 이어폰도 민감하지 않고 소리는 좀적 이상해도 괜찮다. 지지 좀 떨어져도 입으면 된다 이런 분은 추천하고요. 그래도 나는 음질이 좀 중요하다는 건 비싼 거 구매하시는 거 추천해요.
싸게 구매해서 좋았어요. 봐주셔서 감사합니다, 여러분. 안녕!